춤이 대충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락보드! 신제품이에요. 2023년 신제품 이펙터 케이스인데요. 듀오 2.3 위드 프로 킥백. 얘는 페달보드랑 그리고 케이스랑 벨크로 포함해서 세트로 나온 제품입니다. 짠! 네. 와, 얘 진짜 길게 돼 있어요. 뭔가 스테이지 위에서 페달을 밟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되는 길이에요. 네, 이쪽과 이쪽. 근데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건 위아래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밟기게 편해요. 일렬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겉면 지금 락보드라고 이렇게 로고가 딱 박힌 그런 자크가 있죠. 네.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거 케이블 이제 쫙 길게 접어가지고 넣으면 되겠다. 오, 되게 좋네요. 자, 락보드 조립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먼저 닦은 다음에 뭐 벨크로 이렇게 해서 네, 여기에 드라이브로 하면은 뒤쪽으로 이제 파워를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보시면 여기 네, 여기 안에다가 파워를 넣어도 되고요. 좋네요. 따로 이제 뭐 해도 되네요. 자, 여기 파워 낄 수 있게 러버 핏이 있거든요. 그 고무로 이렇게 마킹할 수 있게, 이거는 이제 따로 별매인 것 같아요. 네. 자,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요, 전체 락보드 이렇게 쫙 있고요. 여기에 벨크로랑 이 육각 렌치랑 그리고 안에 고무 링 같은 게 달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타이, 예, 되게 충분하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펙터 한 다음에 이펙터 하고 그리고 선 정리할 때 타이로 다 묶어가지고 선 정리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에 이게 넣은 다음에 이펙터나 다른 것들 뭐 결국 타이하면 뭐 타이하거나 그리고 벨크로하면 안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네, 장비들 딱 묶어주게끔 되어 있네요. 되게 이런 디테일한 면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간단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체가 너무 가벼워요. 진짜 가벼워. 한 1kg 좀 안 나. 한 700-800g 정도, 90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가볍게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보통 이 철제가 무거워서 페달보드 가져다니는 게 너무 무겁거든요. 근데 얘는 이 자체가 진짜 너무 가벼워요. 가방하고 무게를 다 해도 한 1.5kg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1kg? 1.5kg? 네. 진짜 가볍게 되어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페달보드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. 양옆이 넉넉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충분히 널널하게 페달보드 배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자형이 저는 네, 근래에는 제 일자형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네, 이게 멀리 갈수록 폭이 넓어지니까 진짜 힘들어요. 밟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. 가격은 기본 좋은 가격, 지금 1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락보드 오랜만에 신제품을 출시된 것 같은데 락보드인인 만큼 락보드에서 저 페달보드 진짜 많이 샀었거든요. 되게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품질적인 품질 좋고 가벼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받으세요.